원래는 그 고수와 함께 제가 노래를 하지만 오늘은 현대적인 감성을 좀 입혀가지고 어쿠스틱 기타. 예준이야, 우리 한번 꼬놀자. 아이고 도련님, 부끄러워서 어찌 없고 논단 말씀이요. 건너방 어머니가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너희 어머니는 소싯적 이보다 훨씬 더했다고 하더라. 참말 말고 꼬놀자. 이리 오너라 헛꼬놀자. 이리 오너라 헛꼬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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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둥글둥글 소방 웃봉제 띠띠고 가는 백청을 신랑 발라버리고 붉은 좀 움푹 떠 방관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러면 니 무엇 먹으려느냐. 아마도 내 사랑아. 이해준양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 도련님은 참, 내가 도련님을 무거워서 어찌 업고 논단 말씀이오. 내가 얻듯이 허란 말이 아니라 네 양 어깨 위에다 내 손을 얹어놓고 징검징검 따라다니면 그 안에 좋은 수가 있느니라. 참말 말고 업고 놀자. 둥둥둥 내 낭군. 오호 둥둥 내 낭군 둥 내 사랑. 맛있고. 여러분 김가스님 오셨습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구독자이실 것 같긴 하지만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을 세계에 신는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크리에이터 킴박스 김다은입니다. 한국을 세계에 신는 영상 제작자. 네. 급조하신 건가요? 하는 멘트.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다은 씨는 네, 대학생이시죠? 그쵸. 네. 그 유튜버, 가장 중요한 유튜버와 영상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과의 첫 만남이 좀 궁금해요. 그쵸?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가 좀, 이런 부분을 오늘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죠? 저는 제가 8살 때 포켓몬스터 아시죠? 지금. 제작자세요? 깜짝 놀랐네. 제작하신 분인가요? 네. 네, 그 포켓몬스터가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왜 그 빵에 찌부찌부씨 막 그런 거 모으고 막 이런. 그쵸, 완전 봤어요. 네, 전 그때 어린 마음에 이 캐릭터들이 다 한국말을 하길래 더빙인 줄 모르고 당연히 한국말 한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네. 네. 근데 이제 얘네가 중요한 날이면 한복을 입는 게 아니라 네. 그 기모노를 입고 뭐 후지산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봤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네, 혼도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되게 어린 마음에 놀랐었거든요. 얘네는 왜 한국 애들인데 한복을 입지 않고 기모노를 입을까?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일본만화라는 걸 알려주셨고 그때 이제 굉장히 충격을 나름 어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얘네는 예, 한국계 아니었구나. 네. 나는 일본 문화를 배우지 않았는데 이미 일본 문화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약간 오지랖일 수 있는데 친구들이 그 일본 문화, 그러니까 한국 문화보다 일본 문화가 더 친숙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거의 나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된 정갈한 말로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언어로 그 당시 언어로 뭔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뽀로로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씩은 있긴 한데 그땐 정말 한국 만화가 없었고 그쵸. 거의 다 뭐 캐로로 카즈키토 체리 막 이런 거 그 센치 제 한국 사세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일본 만화가 많이 있던 시기라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아 그러면 나는 한국을 알리는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그런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꿨었어요. 그때 영상은 아니었고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되게 좋아했던 애니메이션 작가가 이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디즈니였기 때문에 한국의 디즈니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꿈을 키우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머리가 조금 컸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막 세상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꿈과 이상에 네, 꿈과 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시면서 한국에는 정말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성공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뭐 진짜 밥을 굶을 수도 있다. 밥 굶는단 말이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밥을 굶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막 하시고 이러니까 고민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좀 사회 메시지 같은 거를 좀 좋은 이야기나 어떤 그런 저의 생각 같은 거를 전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좀 연령층이 낮잖아요. 시청하는 연령층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다른 방향을 막 생각해보기 시작했어요. 뭐 나는 말을 조금 되진 않았겠지만 말을 조금 난 잘하니까 뭐 아나운서를 한번 해볼까 막 이러고 안 하게 잘했어요. 스스로 비웃어요. 뭐 아나운서를 해볼까 아니 뭘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아버지가 영상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셨었거든요. 아 원래 그쪽이 아버지. 영상 쪽은 아니고 원래 다른 그러니까 컨설턴트나 뭐 이런 쪽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초등학생이나 노인분들이 다 되게 쉽게 영상을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엄청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한국 프로그램으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워낙 영상 만들기가 너무 쉬워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으로 영상을 처음 시작했었고 그 프로그램 이름이 뭔가요? 그래디터라는 그래디터? 네,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네. 알잖아요. 버전 네. 세븐까지 나왔었죠. 네. 그랬는데 뭐라도 말을 했어요. 아무튼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로 동생의 첫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영상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가 몇 살이었죠? 중3이었어요. 아, 어렸을 때부터 영상에 좀 친했구나. 네, 네, 그렇게 되게 쉽게 어떻게 보면 내가 와 내가 영상을 만들었어 이게 아니라 그냥 만든 그냥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당연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진 그쵸. 않았던 거 같아요. 그레이터 학교라면 그레이터 학교라면 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고 이제 그때는 근데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아 난 영상 제작자를 해야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영상이 재밌다.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애니메이션 제작자를 하고 싶은 게 되게 오래됐었는데 내가 지금 와서 뭔가 바꿔버리면 꿈을 바꿔버리면은 뭐라 하지? 그러니까 좀 손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뭐 만화책을 그리고 막 이랬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막 진짜 어떤 만화 좋아했어요? 이거 저 본인이 그리신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진짜 큰일 났구나. 네, 엄청 어릴 때 이제 초등학생 때 그렸던 만화책 제목이 뭔가요? 뭐 백조왕자도 있고 막 온갖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뭐 네. 그 백설공주 이야기도 막 있고 네. 디즈니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네.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았었는데 이걸 진짜 한 제가 마지막에 그렸던 것까지 한 137번인가? 그러니까 정말 많이 그림을 그렸고 아, 한 번에 그대로 따라하셔서 그렸다는 게 한 번 하나고 137번을 그리셨단 말이에요? 아, 그거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편들로 어떤 거는 30권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권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거는 뭐 5권, 뭐 3권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걸 제가 혼자 그린 게 아니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반응이 좋으면 네. 한 30몇 권까지 가고 네, 내용도 이렇게. 새롭게 창작하시고? 내용도 제가 이제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뭔가 한국의 디즈니라는 꿈이 되게 거창하잖아요. 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어린 나이에
애니메이션 진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화라도 한번 그려보자라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은 살이 되게 약간 애매한 손가락에? 애매한 거 네. 굳은 살이 네 굳은 살이 되게 심한데 이게 항상 그렇게 색연필을 많이 써가지고 그랬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뭔가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영상으로 꿈을 바꾸는 거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그 아바타 아시죠? 영화 아바타 아, 파란색 네. 네. 이제 그걸 보고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들이 나오는 부분은 실사로 찍고 그리고 영화 이렇게 아바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은 그림으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너무 한편의 멋있는 저한테 영감을 주는 영화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이 두 가지를 완전 다른 이제 분야로 생각했구나.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걸 생각했구나.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약간 저의 꿈의 범위를 넓혔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꿈의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럼 나는 한국을 세계에 싣는 영상 제작자가 되겠다. 영화도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선택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그걸 묶어서 네. 이제 한국에 네. 그런 세계 알리는 네 알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 내 주변에 아는 분들도 있는데 크리에이터 하시는 활동 중에 이제 유튜브가 급부상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영상에 관심을 생겨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본인만 약간 철학이 담겼다고 해야 되나 영상에 대한 그런 애정이 어렸을 때부터 좀 있었던 분이셨던 네. 그렇죠 네. 잘 포장했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러면은 전공을 대학 전공을 신문방송학과를 가셨어요 네. 여기 원래 아나운서나 이런 분들, 기자나 이런 분들이 가는 곳 아닌가요? 영상이나 영화 관련 학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뭔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ABU라고 아시아 태평양 방송 연맹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주최를 했던 네. 영상제가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로 이제 꿈을 한국을 세계에 쓰는 영상 제작자 해야지 하고 얼마 안 됐을 네. 때였어요. 근데 역시나 제 주변에서는 너 영상 제작자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너 밥을 굶을 수 있어라고 굶는 거 되게 무서웠어요. 밥을 드시는 그쵸. 밥을 꼭 먹어가지고 그래서 밥을 굶는다는 네. 게 너무 무서워서 공포영화보다 무섭다. 네, 공포영화 무섭더라고. 네. 너무 무서워서 이제 막 좀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 ABS 주최했던 영상제에 출품을 했었고 그게 진짜 운이 좋게 한국 대표로 뽑혀가지고 네, 그래서 저 몇 팀 정도 참가했어요? 그건 저 잘 모르겠는데 네. 네, 그렇게 뽑혀서 이제 ABU의 연맹이 되어 있는 아시아 13개국에 방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근데 네. 이제 그때 거기에 계신 이제 그걸 뽑으신 PD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참가작들 중에 정말 학생들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단편 영화 같은 정말 멋진 영화 같은 영상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너의 영상을 만장일치로 뽑았던 이유는 뭔가 기술적인 것보다도 그 안에 담긴 이야기나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이 정말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뽑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기술적인 거는 1년 정말 열심히 하면 1년이면 배울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안에 담는 내용이나 뭐 철학, 생각, 이야기 같은 것들은 1년 만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면서 앞으로도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해온 것처럼 진짜 이렇게 그 안에 이야기를 담는 활동을 많이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많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굉장히 진짜 꿈에 대한 확신도 얻었을 뿐더러 이 경험이 정말 내가 앞으로 영상에 담아야 할 게 뭔가에 대한 철학이 이때 좀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좀 거창하지만 어쨌든 그게 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과를 쓸 때도 좀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고 그게 좀 지대한 영향을 미쳤네요. 네, 그래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다양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다니는 지금 학교의 그 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는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이 있더라고요. 신방과인데 수업 중에? 수업 중에 예.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막 대학교가 제가 가고 싶은 이과에 커리큘럼을 막 쫙 봤었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이었어. 유일한 낙이었어요. 막 커리큘럼 막 보면서 내가 거기 가면 무슨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걸 봤었는데 이제 거기에 그렇게 애니메이션 제작 실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럼 여긴 정말 내가 지금 고등학교의 이 힘듦과 우울함을 이렇게 떨치고 여기를 보면서 정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쓰게 되었던 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였어요. 네, 인문계였어요. 예술고는 아니고. 네, 네, 네. 그러셨구나. 근데 어쨌든 공부도 잘 하셨나 보네요. 목표한테. 네, 뭐
기자분이신가봐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 시야각에서 자꾸 뭐 이렇게 열심히 적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저희 팬방송에 다 녹화가 돼가지고요. 네, 나중에 분 기자인 줄 알았어요. 지금. 어디 소속이시죠? 아예아 보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영상을 하고 계신데 영상 제작은 독하기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 공부도 있지만 좀 개인적으로 하신 공부도 있나요? 영상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쉬운 프로그램으로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영상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프로그램을 처음에 뭘 쓸까요? 맞아요. 이러면서 어려운 프로그램 이름을 막 대요. 이런 거 써볼까? 뭐 그런 거 크리니어. 되면서 에펙 막 이런 거 되면서 막 이런 거 되면서 이런 걸 써볼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쉬운 프로그램으로 먼저 기초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머릿속에 그 체계가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요? 영상의 체계가 영상, 네, 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되게 비슷한 그런 원리들을 공통적인 원리들을 갖고 있어요. 뭐 자르는 거, 붙이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에 굉장히 쉽게 접해 놓으면은 저는 이제 그 후에 따로 편집 프로그램을 배운 적은 없고 뭐 학원에 가거나 이런 적이 없는데 그렇게 기초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응용할 때 훨씬 더 쉽더라고요. 저도 사실 유튜브가 지금도 핫하지만 그래서 막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짤방에 프로그램은 뭐 할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그거 찾다가 지금은 이제 찾은 걸 중단하고 네. 쉬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면 프로그램 탓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엄청 유명하신 분들도 막 윤도 우이베이커 쓰시는 분도 네. 있고 크리디터 혹시 뭐 요새도 지금 판매 사용할 수 있나요? 요번 뭐지? 갑자기 아, 네. 99,900원에 네. 네, 요번에 이제 그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네. 그 원래는 FHD 지원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다른 아, 편집 프로그램을 넘어가게 된 계기였었는데 아빠를 대신하고 네, 아빠를 대신하고 기만하고 계기였는데 이제 어쨌든 그게 보완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제작은 이제 제작적인 테크닉한 부분보다 어쨌든 내용 기본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물론 테크닉한 게 너무 중요하긴 해요. 영상은 때깔이라고 하잖아요. 때깔. 네, 때깔을 위해서 네. 중요하긴 한데 진짜 정말 이렇게 담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감상문 같은 거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이게 막 줄거리 쓰고 느낌점 쓰고 이런 감상문이 아니라 아, 네. 아, 사과를 받게 되셨구나. 아, 이건 감상문은 아니고. 네. 네. 이건 감상문은 아닌데 네. 제가 이제 영상 그 스토리 짤 때 메모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감상문 같은 걸로 뭐 인상적인 영화의 인상적인 그런 장면들을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내가 감독이면 이거 어떻게 찍을까를 혼자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되게 영화마다 인상 깊은 부분이 다르거든요. 어떤 건 진짜 화려해서 장면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진짜 뭐 어떤 특정한 메타포가 뭐 이렇게 메타포? 그러니까 특정한 어려운 거 쓰지 마세요. 특정한 줄거리? 네. 특정한 줄거리 같은 게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영화의 감상,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막 체크를 해서 내가 나중에 감독이면 이걸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걸 이렇게 써먹어 보면 어떨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감상문 하면 되게 좀 일 같고 그쵸. 뭔가 숙제 같고 숙제 이런데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꿈을 그리는? 내가 그 미래의 나를 상상하면서 내가 마치 진짜 감독인 것처럼 그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더라고요. 의외네요. 오히려 이제 막 영상 공부를 막 더 집중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생동하게 감상문. 감상문 써보셨어요, 최근에? 알겠습니다. 그러셨구나. 최근에 썼던 감상문은 어떤 거였어요? 최근에는 그 영화 아가씨 가지고 네, 작품 썼는데 썼었는데 네. 네. 네, 좀 말하기가 조금 네. 팬 라이브 하고 있죠 이거 네. 네.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네 네. 했습니다. 네.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끝난 거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장르적 특성이 뷰티 쪽에 물론 이제 뷰티 말고 다른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뷰티 할 때도 그런 감상을 썼던 그런 경험들이 도움이 돼요? 아 도움이 되냐고요? 네, 네. 확실히 제가 추구하는 거는 어쨌든 이야기가 있는 나중에 질문이 있나? 그러니까 그렇게 주셔야 돼. 아, 네.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뭐 계기나 이런 걸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이제 뷰티 영상을 만들었던 것도 제가 나중에 할 일들과 연관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뷰티 영상에도 이야기를 넣거나 아니면은 특정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기술을 한번 슬쩍 사용해 보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모든 게 다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직관적으로. 장르가 달라도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뷰티 쪽 말고 다른 영상도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뭐 이런 하루 일과 뭐 영상도 봤고. 네. 네. 아 네. 뭔가 이렇게 딱딱 나오네요. 이거 다양한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우비 씨나 간략하게 소개, 네, 장르별로 부탁드려도 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저 수박은 뭔가요? 네, 근데, 네, 네. 네. 뭐라고 왜 다 알고 있어요? 매니저요? 네. 매니저 맞죠? 아, 뭐라고 다시 한번 네. 우비 시네마 같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첫 영상, 거의 첫 영상이기도 한데 겨울왕국 영상인데 얘네가 이제 한복을 제가 디자인을 해서 엘사도 약간 하늘 색깔 파란 예쁜 한복을 입혀주고 뭐 이렇게 또 엘사랑 안나랑 올라프가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 최근에 영상제에 나갔던 뭐 그런 영상이나 또 제가 이렇게 좀 과제 영상으로 만들었던 거나 네. 본인은 아니죠? 아요 애기 아, 동생이에요 동생 아, 네 맞네 친동? 네 친동생이고 아. 뭐 막내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담는 게 무비 시네마로 하고 있고 얘는 아직 그 이름을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다른 건 좀 이렇게 괜찮은 이름 네 괜찮은 이름으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무비 시네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뷰티 레시피는 이제 제가 과즙상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복숭아상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걸 모티브를 받아서 또 구독자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아. 저 과즙상 시리즈가 저한테 언니 뭐 이런 과즙상 시리즈도 해주시면 안 되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늘 약간 자랑하고 다니는 게 네. 구독자님들은 되게 아이디어가 넘치시더라고요. 이거 쓰셨던 분 여기 있어요? 있으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과즙상 시리즈 왜 손 들었어요? 왜 손 들었어요? 아, 써본 사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맞는 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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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한 걸로, 네. 집중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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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네. 나온 것들이고, 네. 저희 뷰티가 메이크업 튜토리얼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 많은 분들이 하시는 그런. 예, 예, 예. 그러고, 약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담는 거는 뷰티 시네마로 따로 이제 빼고 있는데, 여기는 좀 없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컬러 커버북 같은 거는, 이제 제가 연예인들 메이크업을 따라 하는데 이게 그냥 따라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인트로 같은 거를 되게 제 색깔을 많이 담아서 만들어요. 그리고 좀 배경 색깔을 늘 다르게 쓰는데 네. 송혜교 씨 같은 경우는 좀 이 저 드라마 태양의 후예 느낌에 맞게 연분홍의 이미지랑 뭐 의상도 연분홍 그 인트로도 비슷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뭐 현아는 좀 강렬한 느낌 빨간색 네. 네, 빨간 색깔 저런 배경에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네. 박신혜 씨는 지금 저거는 이제 포스터를 따라한 그건데 저거 말고 안에는 이제 다 하늘 색깔 배경이거든요. 뭔가 청량한 그런 느낌 뭐 이런 걸 살리면서 만들기도 하고 네. 되게 그런 식으로 좀 저만의 개성을 담는 커버 메이커를 만드는 게 컬러 커버북이었고 네. 마지막 한주한 컵 같은 거는 이것도 아마 이따가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아티스트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되게 최근에 세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 중에 일환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그냥 일상을 담은 영상들을 진짜 뭔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되었고 한주한 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매주 다른 맛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은 뭐 최근에 했던 게 뭐 비 오는 날 마시기 좋은 따뜻한 입차 한 잔 이래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그런 걸로도 이야기를 풀어내고 어떤 거는 뭐 건강과 맛과 뭐 건강과 즐거움을 생각한 상큼한 자몽에이드 이렇게 하면은 그건 축제에 대한 이야기, 뭐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댓글 피드백들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제가 원하는 말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어떤 말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뭐 영상이 발전한다는 이야기도 되게 좋고 뭐 등등등등의 이야기가 많긴 한데 예뻐요 형님? 예뻐요는 사실 예뻐요는 그냥 정말 감사한 이야기고 뭔가 진짜 한 주 한 컵에서 좋은 것들 정말 내용의 진정성 내용의 진정성을 담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본인의 이야기를 정말 저한테 털어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댓글로 어떤 일을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제가 전달을 하면 그 메시지를 보고 자기의 생각이나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댓글로 적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분이세요 저분 맞죠? 또 안 들었어. 아유 들어야죠.
듣고 있죠? 손 드시면 돼요. 맞죠? 손 드세요. 오케이. 저 보이십니다. 네. 로열티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팬들에 대해서 그 아, 네? 충성도가. 그러니까 댓글이나 이런 거 다는 거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보는 저도 이제 몇몇 유튜버가 있는데 네. 댓글이나 이런 게 안 달리 잘 안 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네. 반면에 이제 정말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주로 활용하고 계시죠? 네. 채널이 유튜브, 네. 페이스북도 가끔 하시고요. 네네. 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아 정말 개인적으로. 네. 그러면은 유튜브를 운영하시면서 좀 어려운 점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없었어. 아니요. 아 뭐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되게 늘 즐거워하면서 했던 일이라 특별히 뭔가 어렵고 힘들고 막 좌절하고 이런 점은 없었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댓글 같은 것들 그쵸. 때문에 아무래도 네. 그런 게 있기는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아주 상처를 받거나 이랬던 댓글은 생각해보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뭐 악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만약에 진짜 저 연예인으로서 뭔가 모델, 뭐 연예인으로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됐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영상 제작자를 꿈꾸는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늘 생각하기에 저는 그냥 스스로 제가 막 예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예뻐요. 기자님 발언하실 때 소리 들고 왔어요. 이건 어느 소속이시죠? 얘기가 없네. 네, 찍어주세요. 네. 판소리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막 소통하려고 그래요. 아까 얼씨구 나가고 막. 네. 그, 특별하게 이제 기억에 남는 악플은 따로 없으시고 뭔가 그냥 못생겼다, 뭐 안 예쁘다. 다행히 그동안 영상에 대한 악플이 없었던 게 어떻게 보면 저는 상처를 안 받았던 거기도 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런 외모에 대한 악플이나 그런 외적인 거에 대한 악플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저의 경쟁력은 외모가 아니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늘. 뷰티 인사이드? 뷰티 인사이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든 간에 그게 정말 기분은 나쁘다, 당연히. 짜증은 나고, 뭐야,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정말 상처가 안 되는 이유는 경쟁력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약간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갑자기? 여러분도 여러분도 너무 이제 막 외적인 게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또 외적인 것만큼이나 내적인 거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시고 내적인 거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를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들렸죠?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고 예쁘신 분들 크리에이터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인드 크리에이터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뷰티 크리에이터가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지만 중요하진 않지만 그거 네. 신경 쓰는 만큼이나 네. 이제 마음을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발언으로 이상하다. 이분 이상해.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쪽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유튜브 말고 유튜브 외적으로 좀 이제 여태까지 겪으시면서 좀 추락했던 순간이나 좀 좌절을 했던 경우는 없어요? 유튜브 내에서 말고 추락했던 순간? 추락 저거 좋네. 추락이라고 해서 네, 추락? 네. 말씀하신 대로 되게 밝고 긍정적인 편이라서 진짜 막 추락까지 그러니까 추락할 만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좀 슬럼프를 겪었던 적은 당연히 있었는데 그게 제가 20살이 딱 되고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경제적인 어떤 지원 같은 거를 그러니까 너가 독립을 해라 어떻게 말하면 20살 때 독립을 한번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 진짜 정말 필요한 만큼의 용돈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딱 교통비 식비도 정말 저 되게 많이 먹는데 그런 거 안 되는데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셔가지고 대신 이제 아버지가 말씀하시게 그렇게 경제적인 지원 어떻게 보면 너보고 독립을 하라고 하지만 삶의 조언 같은 것들은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 때문에 더 열심히 막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당장 밥을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해봐야겠습니다. 동네 빵집 알바 같은 거 막 이렇게 진짜 많이 알아보고 근데 네, 빵집 그냥 빵을 굶지 않아요? 끝나고 빵을 준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네. 지금 네. 빵집 알바 같은 거 막 알아보고 이랬는데 되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빵집 알바에서 떨어졌어요. 면접에서? 면접에서 안 뽑아주더라고요. 안 뽑아주고 빵 담글까 봐.
기억 안 지나는데 다 네, 그럴까 네. 그럴까 봐 안 뽑아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서 보면 그때는 안 뽑아줘서 제가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해보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어쨌든 되게 좌절스러웠죠. 그때는 왜 나 안 뽑아주지? 그리고 학교도 제가 통학을 되게 멀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 교통 체증에 대한 그 열받는 거 있잖아요. 지옥철 막 이런 거에 대한 그쵸.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 플러스 이제 제가 장학금 같은 것도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학점을 열심히 관리해야 된다는 그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 플러스 돈을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 플러스 공짜 압박감 플러스 등등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그게 약간 버거웠고 뭔가 억울했고 뭔가 억울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데 그때는 왜 우리 부모님은 재벌이 아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쪽팔린데 지금도 생각하는데 아 그래요? 저는 지금 되게 부끄러워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답도 없는 생각들을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터라 나 그러면 1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니까 1학년 2학기 때 진짜 아무것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1학년 2학기 딱 되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다 놔버렸어요. 다 놔버리고 학교 물론 다녔죠. 학교 다녔는데 진짜 그냥 학교 대충 다니고 그리고 정말 많이 쉬었고 그리고 그 근처에 이제 저희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잠깐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통학도 해결이 됐고 그리고 일도 안 하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리고 학교도 그냥 설렁설렁 다니니까 뭐 그런 스트레스도 없고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슬럼프에 그때 빠진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놓아버리니까 네. 빠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계속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어딘가에 당장 내 눈앞에 없어도 어딘가에 뭔가 더 지금 나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뭔가 그 영상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어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난 누워 있는데요. 아무것도 하고 있지. 네, 공감하시는 거 같아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은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간을 막 보내다가 6개월이 딱 지나니까 학점도 떨어지고 오히려 떨어지고 그리고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6개월이더라고요. 정말 그냥 누워있고 네. 그리고 정말 진짜 너무 그냥 우울했던 6개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한번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나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친구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지금 우리에게 딱 보는 이 시간 그러니까 이 뭐라 하죠? 프레임? 뭐 장면? 이런 장면이 나중에 엄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진짜 그냥 추억처럼 아 그래 그땐 그랬지 그때 내가 그 고민을 할 때 이런 풍경을 봤었지 뭐 이런 생각 아니면 그런 이런 풍경을 보면 아 그때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지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되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막 심각하게 생각하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는 뭐야 내가 지금 이렇게 뭐래 힘들게 얘기하는데 뭔 소리야 막 이랬는데 개소리야 친구니까 개소리야 이랬는데 생각이 드니까 조금씩 극복을 하면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 2학년 1학기는 좀 다르게 살아보자 내가 진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제가 1학년 1학기 때 정말 가장 스트레스 받았던 거는 늘 스스로 생각하기에 바빠 난 여유가 없어 나는 너무 할 일이 많아였거든요. 그리고 뭔가 나의 약간 주어진 상황에 대한 뭐라 하죠 이렇게 원망 뭐 이런 것들 불만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없이 내가 진짜 2학년 1학기는 진짜 바쁘게 사는데 바쁘단 말을 입 밖으로 한마디도 내보지 말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좋은 일을 제안하면 그전에는 아, 내가 바빠서 못해요 라고 말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라면은 그 전날 몇 시간 잤는지 생각해보자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전날 게으르게 잤다면은 그건 내가 잠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마인드를 바꿨던 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2학년 1학기 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뭐 CQ즈라고도 저희 뭐 행사하는 게 있거든요. 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행사도 담당해서 그런 아예 정말 3박 4일 커리큘럼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공모전도 나가고 그 공모전은 경영 공모전이라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공모전도 나가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킹닥스 영상도 좀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기 시작하는 계기도 있었고 정말 손에서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진짜 많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는 학점도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느꼈던 거는 아 진짜 사람은 마인드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힘들었던 6개월이 결국은 나중에 뭐 6년 아니면 60년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좋네요. 아, 대학교 1학년 때 뭐 했지? 뭐 하셨어요? 뭐 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뭐 하셨어요? 응원합니다. 아, 응원을 하셨어요? 어. 아,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그 영상 제작으로 이제 다양한 활동들 하셨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이게 영상을 통해서 이제 파생되는 다양한 활동들 하셨을 텐데, 네.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경험까지 해봤다 하시는 게 있나요? 이제 중국에서 요즘 네. 이렇게 중국에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걸 올리고 중국 채널들도 갖고 있고 이러거든요. 아, 네. 유튜브 말고 다른 요쿠라고 해가지고 그쵸. 네 중국 유튜브. 네 중국 유튜브 이런 것도 갖고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상을 제가 꾸준히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그 영상이 되게 많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도용이 막 돼갖고 떠돌아다니는 게 어떻게 보면 인기의 증표이기도 하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게 됐고 그 영상을 제가 이제 워낙 꼼꼼히 열심히 만들다 보니까 중국 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안을 하신 회사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수소문 해갖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잡지에 중국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뭐 엘르 뭐 이런 그런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 이제 지면 모델로 이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끝나는 날 중간고사 끝나는 날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에 갔다가 주말에 다시 돌아와서 1박 2일하고 돌아와서 바로 다음날 월요일 시험을 봤다는 네 그런 이야기에서 진짜 네 실검은 제대로 치세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영상을 열심히 만들고 어떻게 보면 한편 한편 되게 이렇게 공을 들여 만들다 보니까 뭔가 그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 근데 이제 드는 생각이 내내 그거였어요. 유튜브는 시작하셨는데 그 왜 하필 뷰티였어요? 뷰티 아. 왜 뷰티였어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아예 시작. 원래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건 아까 보여드린 그 겨울왕국 영상이나 뭐 그런 여행 영상 같은 걸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국을 세계에 심는 영상 제작자라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지는 정말 모르는 그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길을 만들 수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네. 진짜 뭐든지 해보는 게 중요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내가 진짜 그런 한국을 세계에 심는 영상 제작자가 되기 위해서는 네. 영상을 진짜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습작 네. 같은 걸로.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네. 전시하는 공간으로 유튜브를 선택을 했어요. 그 영상을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가는 영상들을 보여주고 이걸 제가 그냥 제 컴퓨터 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장한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좀 공유하고 피드백도 받고 이러려고 처음에 만들었던 곳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다가 뷰티 영상은 처음에 제가 고등학교 때 게리 뷰티 영상을 보고 내가 대학에 가면 한번 취미로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와서 실제로 진짜 취미로 처음에는 한두 편 정도 올렸었는데 뷰티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그때 구글 코리아랑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활동을. 그래서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꾸준히 만들고 그쪽에서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연락이 와서 그 프로그램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뭐 유튜브 광고를 띄워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은 거기 올라갔고 자꾸 아까 그 말이 너무 걸려서 저는 1등만 하지 않아요. 저는 정말 많이 떨어지고 제 말은 한 끼 흘리시면 네.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정말 취미로 시작했다라는 게 되게 강했고 좋아서 하게 됐는데 좋아서 진짜 하는 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뷰티를 좋아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보이고 그리고 뷰티 영상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물론 취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실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취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뷰티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연습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영상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썼다면은 지금은 그 안에 것도 되게 많이 신경을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고 근데 이제 또 공부를 꾸준히 네.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을 세계에 심는 영상 제작자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뭐 그런 다른 프로젝트가 있나요? 앞으로의 일이요? 네네. 혹은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제가 아티스트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걸 단기 목표로 잡았어요. 제가 여기 있고 꿈이 여기 있으면 그 아티스트 유튜버 한 이쯤 있는 그런 단기 목표를 잡았는데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이 유튜버는 뭔가 이 유튜버는 뭔가 다르다 진짜 이 사람은 아티스트 같다라는 말을 듣는 그런 유튜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디즈니에 대한 거를 만들 생각인데 디즈니 그 공주들 있잖아요. 그 공주들의 메이크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정말 똑같이 뭐 이렇게 백설공주 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해석한 현대판 디즈니 프린세스에 대한 이야기를 재해석을 하고 이제 그것들을 메이크업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먼저 뷰티와 관련된 걸로 정말 영화 같은 영상들을 만드는 제작자로 넘어가 보는 그 뭐라 다리 같은 매개체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상이. 그래서 진짜 퀄리티를 정말 좋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프로덕션 같은 곳을 이제 한번 같이 콜라보를 해볼 곳을 한번 알아보고 보려고 하기도 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라서 안에다가 정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 영어 이런 뭐 자막이나 아니면 뭐 불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넣고 해서 언젠가 공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공주들을 제가 다 하고 있을 때쯤에는 디즈니 아니면 디즈니 비스무리한 곳에서라도 연락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또 저의 어떤 그냥 해프닝으로 너무 좋았던 추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시작해보는 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처럼 시작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이제 내용도 그렇지만 되게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좀 배울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신 걸 바로 실행에 옮기시는 편인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욕심이 좀 많은 편이고 꿈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별거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튜버분들이 많은 예비 크리에이터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분야가 이제 뭐 다양한 분야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뷰티도 있을 것 같고 다른 분야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게 취미로 시작하는 거든 아니면 진짜 내가 이걸 통해 뭘 해보 그러니까 직업을 위해서 하는 거든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보고 그리고 꾸준히 해보고 그리고 진짜 실력 같은 것도 많이 내가 진짜 이걸 그냥 만들고 그냥 끝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담는 것도 정말 많이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실력을 쌓으려고 해보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소감론도 좀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거 배울 수 있는 팁 같은 건 없나요? 영상을 많이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싶어요. 영상을 많이 만들다 보면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나는 빛이 이렇게 촥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주고 싶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지? 먼저 궁금증을 갖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에펙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쳐보는 거예요. 에펙, 빛 효과 이렇게 치면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를 막 단편으로 해놓으신 분들도 많고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해놓으신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번 딱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우면은 그 기술이 전문적으로 무슨 용어인지는 정확하게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이게 진짜로 내 기술이 돼요. 정말. 그리고 응용할 때 훨씬 쉽고 왜냐면 학원에서 알려준 거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내가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내가 정말 필요해서 찾아본 기술이고 내가 한번 해본 기술이면은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응용도 훨씬 잘 되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실천적인 거를 직접 주도적으로 찾아보는 걸 강조를 하셨는데 1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제 1부가 조금 이제 연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었다면 2부는 이제 직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10분 정도 쉬고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부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우리 킹다스님께